성주운이 들어왔다.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들어온 게 성주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 강주예산의 칠성 황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쥐띠 운세. 아유, 쥐띠들. 쥐띠 운세 말씀해 주세요. 2020년도 우리 쥐띠분. 쥐띠분들 말 그대로 내년에는 지혜예요. 지혜인데 우리 쥐띠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기차게 움직임도 많이 할 거고 재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일과 월과 시가 틀리는데 제가 이제 서른하고 여섯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일곱일 거예요. 갑자생의 쥐띠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주운이 들어왔다. 10년에 한 번씩 대운이 들어온 게 37 성주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온 성주운 대운을 잘 받아들여라 하십니다. 이분들은 알아먹기 쉽게 결혼을 못 하시고 정정거리신 분들은 내년에 결혼운도 들어오고 또 생각지도 안 했던 부모에게 금전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문서로다가 받는 것이 보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까진 그래도 또 힘드신 분들이 내년에는 이거 이상하네 이상하게 잘 됐네 뭐가 잘못됐나 그런 마음도 먹은 게 우리 갑자생이 쥐띠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갑자생 쥐띠분들 젊은 패기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경동망동에 조심하시고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이 변은 이금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게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온 만큼 들어온 재물을 잘 챙기시고 항상 고개를 숙이시고 이내 인간을 조심해라 하십니다. 투자분 금물이에요. 투자는 금물이니 수다 쪽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서로 쪽에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흔하고 여덟이죠 지금이 이제 내년에 아홉이에요 우리 임자생의 쥐띠분들 우리 이분들 이렇게 둘러보고 사례에 이렇게 찾아오신들 보면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잘 됐어요 올해 기해년에도 근데 이상하게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 작년부터 실은 성주운이 대운이 들어와서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잘 되고 내년까지 잘 될 확률이 많은데 이분들 운 자체를 상승하고 좋아요 내년에도 지혜에 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기인이 들어오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님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님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 이분들 첫째고 둘째고 건강 쪽으로 좀 조심해라 하십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분들도 갑자기 몸에다 칼 들 수가 있고 질병수가 따를 수가 있으니 건강 쪽에 좀 조심하고 우리 임자생의 쥐띠분들 이분들 일과 시가 다 틀리지만 이분들 혹시 내년에 문서 잘 부릴 일이 있으면 집이 됐든 땅이 됐든 너무 함부로 잡지 마세요. 잘 알아보고 잡으시고 또 우리 이분들 마음의 욕심에는 문서를 잡고 싶으신데 알아먹기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인데 집 같은 거는 3억이야 그러면 대출하기는 너무 부담가잖아요 자 너무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해서 문서를 잡으신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짠딱 잘못하다면 두 손 두 발이 묶여서 쨌든 문서 안 잡은 것보다 더 못하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요 좋은 일들 있겠습니다 자 60 우리 경자생의 쥐띠분들 지금 69고 내년에 61입니다 우리 분들 조금 올해 답답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셨을 거예요 질병수에 좀 따르신 분들도 있고 혹 내가 60이란 자체도 60가짜를 갖고 있는 나이도 퍽퍽하고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 가는데 조금 내 자손이로 인해서 우환이 끓으신 분들도 좀 간혹 가다 계셔요. 근데 내년 햇머리로 보고 지혜에는 집안에 막혔던 것이 좀 풀리는 형국이고 건강도 몸이 좀 아팠던 질병수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고요. 집안에 우환이 끓었던 것이 조금 풀리는 형국이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좀 간제 끼신 분들도 계셨어요. 송사건이라 간제 막 인간이로 인해서 돈 갖고 막 줄래 말라 막 시비 거시 분들 내년에는 좀 정리되는 것이 보이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들어온 잘 받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요. 따르릉하고 칠성 항보살한테 전화 주세요.